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14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sin shall not be your master, because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이는 죄는 너의 주인이 되지 않을지라. 왜냐하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계속해서 율법과 은혜와 관련돼서 바울이 말을 이어가고 있죠. What then shall we sin because we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By no means.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한단 말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합니까? By no means,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Never 그런 말입니다.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막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기에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못 박으셨으니, 끝내셨으니, 나를 위해서 보혜를 흘리셨으니, 이제는 됐어. 이제는 괜찮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분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많지 않을까요? 상당수의 그런 초기 갓그 신앙 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위험이 있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다 용서하셨어. 용서하실 거야. 네.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 그게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수준보다 훨씬 높으시죠. 하지만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낮은 수준의 어떤 규칙을 주신 거죠. 하지만 이것마저도 사람이 죄로 인해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은 정죄를 받고 죽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심판했다, 우리를 정죄했다, 네,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습니다. 자, 율법을 그렇게 끝내셨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 없더라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규칙이 없어졌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삶을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또 심판받을 짓을 한다면 그분의 죽으심이 헛되신 거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굉장히 한참 빗나간 생각인 거죠. 근데 이 한참 빗나간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Well then, since God's grace has set us free from the law, does that mean we can go on sinning? Of course not. 그렇단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율법으로 또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What then? Are we to sin because we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By no means. 네, 같은 말이죠. 비투용법. 네. 그럴 운명이란 거죠. 뉴 아메리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What then shall we sin because we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May it never be. 네, 굳이 뭐 해석 안 해도 되겠죠? 킹 제임스입니다. What then shall we sin because we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God forbid. 네,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끝내셨다고 해서, 네. 그래서 죄를 막 지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없어졌지만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뭐 어떤 고기는 먹지 말라. 뭐 어떤 것은 만지지도 말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네. 이런 것들은 다 끝났어요. 하지만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돼 있죠. 이런 것들은 그분을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삶 통해서 보여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펴셨다고 해서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지킬 필요 없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령께서, 진리형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